자, 5형식은 어떨까요, 여러분? 목적어는 하나인데 다른 하나가 더 있어야 완전해지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5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가장 기본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나온다면 아마 3형식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5형식은 이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목적보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주어의 상태가 아니라 조심할 것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자, 이것의 구조로 형성된 걸 5형식이라고 해요. 목적 보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형식 동사를 이제까지 여러 번 은연 중에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5형식 동사는 대표적인 게 지각 동사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see, watch, hear, catch. 주로 무엇을 느끼는 동사가 지각 동사였습니다. 보다라던가 듣다 혹은 catch 어떤 장면을 포착하다 관찰하다라는 동사도 괜찮겠죠? observe. 자, 요 단어도 함께 챙겨두세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관찰하다, 포착하다 같은 동사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지각 동사의 목적 보호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쓸 수 있었죠. 자,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보다 듣다.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갔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었고요. 수동일 때는 스스로 하지 못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PP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ing와 같은 현재 분사 얘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능동일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자, 지각 동사의 목적 보호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고요. 사역동사는 어땠어요?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주로 시키다라는 의미였죠. 자, make와 have 그리고 let이 살짝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얘도 스스로 목적어와 목적 보호할 때에는 동사 원형이었고요. 그죠?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PP였습니다. 자, 그런데 let의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을 땐 똑같아요. 얘도 동사 원형이지만 let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를 나타내려면 be, PP를 쓴다는 거 하나 따로 챙겨놔야 되겠죠. 자, 주로 나오는 사역동사는 하지만 동사 원형 PP를 쓰는 make와 have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외에도 빈출 동사가 있죠. find라던가 keep, leave, think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고 여기다와 같은 consider, 간주하다의 뜻을 지니는 이런 동사도 아주 잘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빈출 5형식 동사들에서 물어보는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는 것을 뭐 생각하다, 발견하다, 여기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형용사이니 부사이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죠.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목적어는 명사죠. 명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줘야 되는 분사는 그렇죠. 형용사를 이렇게 답으로 골라주는 어법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요. 예문을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에서는 지각동사 나오고 있죠. 나는 봤대요. 자, 누군가가 뭐 하는 걸 봤습니까? Enter to enter the building. 빌딩으로 들어가는 거 봤죠. 자, 누군가가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즉, 능동의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자, 이그잼플 2번입니다. The teacher, 선생님은요, had, 시켰대요. 자, 뭐 하게 했냐면, the material, 그 학습 자료가 share, 나누게 했어요? 아니면 나눠지게 했습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분배되게 한 거죠. 자, 입장이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material은 분배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렇죠. PP에 shared,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이요. Many researchers, 많은 연구자들은 consider, 여기죠. 생각하죠. 무엇을요? 그 프로젝트가 목적 보호하다고 생각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프로젝트가 뭐예요? 명사이니까 정답은 형용사로 이렇게 목적 보호 골라줘야 되겠죠? 프로젝트가 아주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자, 출제 포인트 잘 챙겨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